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 설교를 하는 사람은 좋은 청중 만나는 게 큰 복이요.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정말 좋은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2주 동안이나 이렇게 좋은 청중을 여러분을 뵙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주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되어 흐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1.1회부터 빠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주 동안 제가 여러분을 만난 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명호 목사님이 저에게 한국으로 전화를 왔을 때 이유 없이 왜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엔 나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호 목사님과 성광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2주 동안 만나고 7년 전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4년 전에 또 만났고 이번 세 번째 만납니다. 여러분은 제가 낯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광교회와 임영우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정말 친한 한 가족 같은 식구입니다. 올해 나갔다가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 내 가족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눈치가 아니에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어떻게 내가 임영우 목사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한 번 결단하면 저렇게 기도를 굽히지 않는 7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치유상담연구원 학생이 1,500명입니다. 그 연구원을 7년 동안 성광교회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건 임영호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돈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 프로그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치료하고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사람을 병도 낫고 뭐 부부관계도 그냥 좋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한번 해도 봤습니다. 나한테 그런 사람을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험도 해봤습니다. 예, 감기 환자를 한 50명 딱 정해놓고 그것도 심각한 환자가 아니고 가벼운 감기 환자 예, 안수기도를 해봤습니다.
모든 노래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가. 근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를 압니다. 이건 할 줄 압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고백이 회개가 뜨겁게 끌어오르는 영광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 그 영광로 프로그램에다가 200명에서 300명 집어넣어. 3일 동안. 이틀 동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3일이어야 됩니다. 3일 동안 집어넣으면 항우 장사도 거기 가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임영호 목사님이 결단 내서 후원하는 그 선교 헌금이 그 생명을 살려는 지금까지 1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연구 눈을 뜬 사람, 귀가 열리는 사람,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벙어리가 뭐가 벙어리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대화 안 통하는 게 벙어리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 안 통해.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흘러가도 안 해. 그럼 그들 벙어리요? 그 벙어리들이 난리가 나. 여러분 어디 가서 세미나 들 거예요? 감동받아 눈물 흘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꿔주나요?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속을 뒤집어놔.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 Way of thinking을 바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 성품이 바뀌면 자연의 운명이 바뀌어.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의 운명을, 내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어떤 큰 교회 다닐 때는 이걸 가지고 갑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아르메니로 된 야구방망이요. 야구빠따. 근데 저는 야구를 못합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볼을 때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3년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 46살 된 여자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그 야구방망이를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버려도 되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드립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줍니까? 나는 야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요. 사실은 이 야구방망이 가지고 내 남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생각이 아닙니다. 벌써 3년 전에 야구방망이를 제가 남편의 사례에 의해서 산 겁니다. 나하고 내 남편은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마시면 저를, 전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구타했습니다. 근데 그걸 견뎠습니다. 새끼들 때문에. 45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죽어야지. 이러려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났나? 이건 아니야. 죽자. 근데 나만 죽는 거 억울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죽여야 돼.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구타하고 그 다음에 코를 걸고 잡니다. 한자는 그게 순서예요. 야구방망이를 사다 놓고 잠잘 때 머리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겁니다. 자기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우리 영국으로 인도를 합니다. 친구의 인도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작업이 벌어집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고백이, 회개가 뜨겁게 끓어오는 영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어느 날 똑같이 남편이 자기를 구타하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옆에 앉아서 남편 코고는 얼굴을 보는데 자기를 구타하고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이 아니구나. 당신이 성장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구나. 당신의 상처가 지금 그러는 거지 당신이 아니로구나.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과 남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서 자꾸만 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밥 먹다가도 울고 종종 우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해졌는데 당신이 왜 그래 했더니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야. 이 아내가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남편만 보면 우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아내를 붙들고 울기를 시작하고 통곡이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둘이가 깨끗이 회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이라고 보낸 그 하나님의 성금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8만이에요. 8만. 난 5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서 성광교회처럼 전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런 생명 살리기로 내놔버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임영웅 목사님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 얘기 해야 되겠다. 고맙소. 감사합니다. 그 말하러 제가 2주일이나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15,000명이 우리 침상담 연구원에서 공부하고 거쳐가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그런데 그들의 처참한 얘기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허락을 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그 선교 헌금이 더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이룹니다. 31살 먹은 노처녀 여학생이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요. 근데 뼈만 남았습니다.